신의 한 수가 이번 달에도 정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했고요. 3월 21일 토요일에 전국 성인 그리고 만 18세 이상 남녀 1,060명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무선 100%였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가 또 다른 언론에서 제기하지 않는 그런 지문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잘한다가 42%, 잘못한다가 43%, 1%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가운데 보통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조사들을 보면은 매우 잘함, 잘함, 못함, 매우 못함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하는데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잘함, 보통, 잘못함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요. 그래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좀 이제 해석하기가 나름인 건데 어쨌든 잘함과 잘못함이 지금 1% 차이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 저 여론조사 가짜야 라고만 말씀하실 건 아닙니다. 왜? 지금 총선 3주를 앞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양 진영이 지금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팽배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냥 문재인 그냥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좌파들은. 그런 양상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범여권 비례정당, 소위 말하는 뭐 더불어시민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요. 정당 아니다가 38.2%, 의미 없는 짓이다가 38.3%, 모른다가 23.5%입니다. 일단 모른다가 많다는 건 저 이해됩니다. 왜?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정당하다와 의미 없다가 팽팽하다는 거는 결국 어쨌든 양 진영 간의 어떤 의견 대립이 지금 강하게 맞서고 있는 국면이지 않겠냐. 왜? 정당하다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당하다고 하겠죠?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정당하지 않다. 이거 의미 없는 짓이다. 라고 의견을 표명할 텐데 그 차이가 지금 0.1%로 뭐 거의 의미 없는 초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42.2%, 통합당 26.8%, 민생당 3.4%, 정의당 4.1% 등등등등등인데요. 이건 역시도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기타나 없스 응답이 지금 아, 이제 10%. 못한인가요? 기자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 이거 다 쓰면요. 예. 글씨가 안 표시돼요. 그래서 제가 줄였습니다. 기자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을 제가 임의로 좀 줄였습니다. 기자당으로 좀 줄이는 거죠. 자유공화당보다는 0.2가 높네요. 0.2죠. 예, 0.2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이 시점이 김문수 지사가 탈당했다는 이전. 소식이 전해지기 전이에요. 네. 자, 일단은 말이죠. 이거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이거 필터링 하면서 한 거죠? 예, 저희 같은 경우 공정하게 예, 하려고,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우동균 기자 얘기로는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은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노년층이 좀 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어르신들도 핸드폰 없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핸드폰을 다 100%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질문을 갖다가 가능한 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우파에 유리하게 또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좌파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앞에다가 뭐 이렇게 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는 뭐 예전 같으면 자유한국당을 그렇죠. 심판해야 돼. 이런 질문은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기름기 쫙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중립적으로 물어봤을 때 어떻게 나오나를 본 거죠. 제가 근데 지적한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 혹은 뭐 무당층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이제 10% 미만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기타 내지 없다.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없다. 무당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15% 이상을 지금 저희가 찾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요. 35% 넘을 때 저희가 보도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추세가 어땠냐. 리얼미터에서 무당층과 모르겠다 의견이 줄어든 수치만큼 통합당으로 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리얼미터랑 조금 비슷한 수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리얼미터가 42.2%, 오늘 나온 결과가 42.1%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7% 정도 무당층 여론에서 한 7% 빼고 한국당 여론에 또 7% 붙이면은 또 33.8%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나오는 양상들이 물론 저희 신의 한 수는 당연히 각고의 지문이라든가 이런 배치, 지문 순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상이
확실히 총선 3주 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양강 대립구도로 이뤄지면서 지금 팽배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공통적인 현상, 정의당의 지지율이 낮게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의당이 한동안 뭐 7% 8% 났거든요.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3-4%대를 지금 맴돌고 있어요. 결국 정의당이 최근에 그 비례공천한 과정에서 뭐 대립게임이다, 뭐 음주운전 나왔다 이런 논란들이 터지다 보니까 정의당으로 쏠렸던 약간 향배가 좀 많이 위축된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비례투표는 어떠 하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민주당이 이제 여기 지문지에 없었던 상황인 건데, 더불어시민당이 29.7%, 미래한국당이 28.4%, 그리고 정의당이 9%, 이건 아무래도 전략적인 투표겠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6.7%고요. 자유공화당은 2.4%, 기독자유통일당은 1.9%, 기타 혹은 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는 의원이 2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28%면은 오늘 이제 비례대표 명단이 예.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30% 본다면은 몇 번이 안정석이죠. 지금 저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40% 정도 나오면은 27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20명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18석? 17석 예. 정도 아마 진작해. 사실은 저게 정당 득표 3% 이상을 얻는 정당이 몇 개냐가 우선 나와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게 일단 몇 개인지가 나와야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뭐 가령 3% 이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정당의 몫은 다 이제 이제 사라지죠. 그렇죠. 사라지고 그 나머지 퍼센테이지에서 할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더군다나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 의석이 또 변수예요. 물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금 뭐 지역구가 없기 네,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정의당도 사실상 있거나 없거나 한 석 2인 정도가 여성되기 때문에 정의당은 두 석. 아 그렇죠. 네. 맥시멈 잡아도 두 석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이번에는 비례대표만 내잖아요. 네, 비례만 납니다. 기독자유통일당도 이번에는 비례만 낼 예정이고 민생당 그리고 민생당 같은 경우는 나오죠. 사실상 지역구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향상이 민생당은 안 나오는 편이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이게 지금 약진하고 예. 있어요. 근데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이 그 저기 열린민주당 있잖아요. 열린민주당이 포함된 조사를 해 보면은 정의당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약진을 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열린민주당이 거의 7% 정도로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자들이 큰 차이를 지금은 못 느끼고 있대요. 왜냐면 정의당이 심상정이 그동안 4+1을 하면서 친문과 같은 보조를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어떤 레디칼 좌파에 해당되는 정의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게 이제 표를 안 주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절반은 정의당에 표를 안 주고 절반은 차라리 민주당 내지는 친문 세력에게 표를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심상정당은 이번에는 거의 지역구도 망하지만은 이 비례대표도 사실상은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손혜원당이랑 그 문재인당 요 두 군데, 김정숙당이랑 문재인당 두 군데가 합쳐져도 결국에는 원래 지지율 그대로 이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에게는 어쨌든 희망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예. 합니다. 사실은 지금 양 진영의 응답률이 좀 차이가 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41%를 득표해서 당선이 됐는데 여론조사를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들에 보면 60% 이상이 당시 문재인 네. 후보를 찍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진영마다 응답률이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저는 있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분명히 문재인을 실제로 뽑았던 사람은 전 국민 대비로 하면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41% 지지를 받았고 30%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뽑았습니까? 그럼 60% 이상이 문재인을 뽑았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아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뻥튀기 됐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살짝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자들의 적극 투표층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과다 계산되는 것이 지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중도 내지는 중도 좌파 내지는 중도 우파에 대한 스윙 보터 측들이 투표를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은 거예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론조사 보면서 추세만 보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우리는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깁니다도 중요하지만은 반대로 지금 보수 쪽으로 내지는 자유 우파 정당으로 표가 과연 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홍철기 부장이 여의도연구소에서 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예. 예, 거기서 계속 분석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러나 샘플링은 정확한 거예요. 예. 예, 저희가 어디처럼 특정 샘플링을 갖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좀 볼 때 좀 섬찟하죠. 섬찟하죠. 예. 사실은 이래서 잘 해야 돼요. 특히 당 지도부가 선대위가 꾸려졌으니까 선대위원장부터 해서 항상 이 중앙 언론에 잡히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겠죠, 뭐. 잘할 겁니다. 예. 다음 요구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통합당과 한국당의 공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에 한정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없어요. 그냥 통합당 지지하신 분들한테 여쭤본 건데 네. 공천 어떤 거 같냐? 매우 잘했다 25.8%, 대체로 잘했다 24.2%, 보통이다 18.9%, 대체로 못했다 14.3%, 매우 못했다 9.5%로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이 50%, 보통 여론이 18.9%, 부정 여론이 23.8%였습니다. 즉 통합당 지지자만 놓고 보면은 이번 지역구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는 여론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당 지지자의 한정된 조사인데요. 매우 잘했다 17.4%, 대체로 잘했다 24.7%, 보통 24.4%, 대체로 못함 16.6%, 매우 못함이 7.6%로서 긍정 여론 42.1%, 보통 여론 24.4%, 부정 여론 24.2%로 지지자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단은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조사하기 전이 이거는 토요일 기준이죠. 네. 이건 역시도 토요일 기준입니다. 네. 토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미래통합당도 뭐 비교적 잘했다라는 예. 부분이 나오고 또 미래한국당도 잘했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논란은 있었지만 예 뭐 어쨌건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주 압도적으로 잘했다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뭐 예전처럼 한 것 같아 이런 예.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건 잘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의한수 3월 정기 여론조사 보면 좀 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합니다. 아예 뭐 가면 다 이길 거야 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자들은 똘똘 뭉치는데 여기는 지금 느슨해지고 일부는 이탈하고 왜 그런지는 뭐 당 지도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 세력도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요. 또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다시 또 뭉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저는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 이쪽은 지금 두 개나 생겼는데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막 부모를 하는데 또 반대적인 우리 우파에 서 있는 분들은 최근 들어서 급격히 다운되고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지난 일주일은 그렇게 성공적인 일주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좀 다 잡아서요. 선거를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우리가 채워주도록 하고 또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신의한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부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두 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두 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지널의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포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부전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예,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이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아.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담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8,000원인데 요걸 220,000원에 요게 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 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 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220,000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전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8,000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 수 단독 220,000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무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원에 팔아요. 네, 근데 신의 한 수만 이렇게 복세 편살 포함해서 22만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예, 이 건강보조식품, 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